암송성구의 시편 51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첫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저희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을 지키는 씨름이 잘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간순간 허탄한 것을 향해 기울어지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표점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약속의 땅에 참으로 믿음으로 늘 변함없는 지향성을 가지고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영적인 저항력을 가지고 민감한 분별력을 가지고 씨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줄 믿으며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너머의 것을 헛되게 욕심부리지 아니하며 그 경계 안에 머무는 지혜를 또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 우리의 만족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영역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더욱 추워져가는 날씨, 우리의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이 날씨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우리의 삶에 여러 환경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건강의 어려움과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끌어주심과 하나님의 길 열어주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세밀히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위해 씨름해야 하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할지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충만한 능력을 허락받아 그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아름다운 씨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저희와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니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일러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지명을 가진 그 땅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서 차지해야 할 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넘어서서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게 하셨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여러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벌리고 있는 이 땅을 놓고 이루어지는 전쟁과 씨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과는 오늘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사명이 아닌데 그 땅에 평화를 이루고 그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전시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한편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이후 끊임없이 이 땅이 중요한 전세계적인 분쟁과 다툼의 그러한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을 통한 약속의 더 중요한 본질을 헤아리고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드러내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이루는 일을 그들의 사명으로 회복하는 날을 위하여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정하게 도래하는 그 때까지 하나님의 실제적인 혈육적인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자로 회복되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의 구체적인 지명들이 언급하고 있는 경계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미래에 허락되어질 땅을 미리 경계 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그것을 분명한 고백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경계를 그어주시고 있는 이 지역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셨던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던 영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조금은 막연하였지만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보장되는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수많은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월과 시간 속에서 지탱되어지고 보장되어지는 약속, 정말 그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지탱되어지는 약속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국가가 한 약속일지라도 상황 속에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지탱되지 못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예측해보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해보지만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여전히 완전히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 미래를 향해 가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고려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겠던 여러 변수들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약속을 실현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애굽에서의 생활을 하기도 전에 그들이 광야를 출발하기 전일 뿐만 아니라 40년 전일 뿐만 아니라 400년 전 애굽에서의 그들의 노예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약의 첫 조상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의 바로 곁을 진치고 이제 그 땅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실제적으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무엇에 기초하여 우리의 미래를 그려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며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들을 결정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언급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실현될 궁극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실제로 시간 속에서 걸음을 내딛고 그 약속에 가까워진 다음에야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세세하고 구체적인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지는 않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불만족스럽고 우리에게는 불안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자세한 것을 미래에 대해서 다 안다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질 그 모든 세세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님은 일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때에 합당하게 그 다음 우리가 내디뎌야 할 걸음에 대해서 그 다음 도달해야 될 구체적인 지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쳐주시듯이 우리에게 열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향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한 것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걸음들을 내디뎌가되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영역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방향을 우리가 견고하게 바라보며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때 그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했고 그때는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영역들을 그 경계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지정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계신 과제에 집중하면서 오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내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자세하고 분명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나친 염려를 붙들고 있느라 오늘 우리가 씨름해야 할 과제, 오늘 내디뎌야 할 걸음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내일과 모레와 그 다음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앞서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자세한 인도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이 아닐 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류하고 유보해두고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앞당겨 근심과 염려의 제목으로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분명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바라보며 가야 할 나침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진전을 따라 우리 앞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세밀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경계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함으로 믿고 소망하고 또한 바라봐야 할 약속의 보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씨름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 사명의 경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도전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영역들이 어딘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여 전쟁을 치루어서 얻어야 할 그러한 땅으로서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적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할 영역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 땅에 가서 감당해야 될 씨름들을 포기하고 있는 영역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되 총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분명한 사명으로 여기고 비전으로 삼고 나아갈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못한 그러한 영역들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시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역들이 어디인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으로 그곳에서 살아내어 주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학문의 영역도 있고, 정치의 영역도 있고, 문화의 영역도 있고, 그리고 교육의 영역도 있고, 관계의 영역도 있고, 많은 영역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불모지처럼, 우리로서는 들어갈 엄두를 낼 수 없는 땅인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과 우리에게 쌓게 하신 훈련과 우리에게 키워오게 하신 관심사를 따라 우리가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강력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기에 이미 그곳에서는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발붙여 무언가를 해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들이 조성되어 있기에,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에, 그들 나름의 방식들이 너무나 지배적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오직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계가 내 땅이다. 이 온 피조 세계가 내 영역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씨름하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더 놀랍게 하나님의 보장하신 약속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삶의 영역들을 우리에게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삶의 씨름터, 전쟁터라고 우리가 바라보며, 그 가나안 땅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꿈을 심을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며 이 한 주를 또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계 지어주고 계신 이 땅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의 경계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가 씨름하며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그리고 순종해가야 할 우리의 사명과 과제의 경계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의 욕망의 한계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 피조세계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경계를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리학자로서가 아니라, 지역 탐사자로서가 아니라 땅의 분명한 권위 있는 통치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지만 뚜렷한 제한된 경계 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의 땅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의 백성으로서 무한한 팽창 욕구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기를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가진 제한된 땅,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과 능력의 범위에서 생각하면 오히려 작게 여겨질 수 있는 땅의 경계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한편은 우리의 무한한 정복 욕망에 대해서, 우리의 소유를 팽창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대해서 한계를 그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 땅이 그렇게 작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실제적인 이 경계에까지 이스라엘의 지배권이 확장되는 데는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이 땅의 경계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강력한 힘을 가진 때에도 이 땅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무한한 땅에 대한 소유욕을 가지고 그 땅을 넓혀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머무는 것이 또한 그들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어주신
영역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자 우리의 씨름의 또한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 우리가 자족함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 너머의 것을 바라보면서 정작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신 성취는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심을 제어하며 우리 안에 있는 무한 확장의 자아를 팽창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들을 우리가 상대화하며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그 모든 경계를 우리가 우리의 한계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가운데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우리의 자족함의 삶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풍성한 성취를 누리며 우리의 자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급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들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사명의식과 자족하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들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며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시고 또한 약속의 땅을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중하나 시키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